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를 거예요. 보세요. 저 세바스티안 제이 크리켓이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실제로 살았어요. 그 나무 소년의 심장에서 말이죠.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건 서툰 아버지와 서툰 아들의 상실과 사랑의 이야기야. 늙은 정령들은 인간 세상에 이래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선 끼어들어.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미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닐걸? 이건 바로 나무 소년의 이야기야. 여기가 어디죠? 전에도 여기 온 적이 있는 아이 같은데. 빌린 영혼을 가진 나무 소년아, 그의 아들이 되어 하루하루를 빛으로 채워드려라. 너의 이름은 피노키오란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네요.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기 말이에요. 저게 뭘까요? 아빠! 에? 말을 하잖아!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인형 아니에요! 진짜 남자아이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을 처음 볼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드디어 널 만났네, 우리의 스타. 다들 널 사랑하며 네 이름을 목놓아 부를걸, 피노키오. 피노키오!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다. 예전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보던 학교에서 쓰는 책. 아빠가 잃어버리네? 말썽 좀 그만 부려라. 예, 이 밤수이 어디 가는 거니? 사랑한다고도 전해줘. 앞으로는 절대 짐이 되지 않을 거야. 안 계세요? 빌린 영혼을 가진 나무 소년이군. 넌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겠지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돼.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몰라. 그 애는 아빠를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올바르게 이끌어줘. 아! 그만하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네 몸에 끈이 달려있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다. 이 아이를 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아빠! 피노키오! 생명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야.